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의 숨겨진 보석 같은 아나운서 이승현입니다.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이 물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체험이라고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정보와 웃음, 즐거움을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중고를 되게 좋아합니다. 네. 네. 저는 그 새 거를 부득이하게 사야 될 경우에 사는데 대부분 중고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는 택배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동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모이세요. 이게 무슨 일인가. 그분들과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어떤 이야기가 이 물건에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마치 그 시집 가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남한테 넘기는 고가의 물건들이 많으셨어요. 고가의 물건들이 되게 많아서 좀 놀랬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물건도 하나 있었습니다. 이건 사실 내놓으신 건 아니고 그냥 감정을 맡기셨는데 정우성 씨 집도 가고 싶고 내려가겠는데 걸그룹 숙소도 한번 네, 걸그룹 숙소도 예. 아이돌 숙소도 네.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근데, 그런 도심이 막 네, 결혼하신 분들 집에 그렇죠. 물건이 좀 많으세요. 네 맞아요. 혼수 때 가져오신 물건을 아까워서 계속 방치하고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또 현금화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.